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여러분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누가 봐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말씀은 16절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은혜를 구하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에 완전히 제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1, 오늘은 1을 하고 다음 주에 은혜의 보좌 2를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2일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니 그 전날부터 오른쪽 어금니가 통증이 왔습니다. 타이로를 먹고 또 치과에 어차피 월요일 날 정기 체크업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통증이 심해서 주일 저녁부터는 제법 아프더니 월요일 아침 되니까 정말 그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참다가 치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결과는 이 어금니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턱뼈가 많이 내려앉아갖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참으셨냐고. 사실은 1월달부터 간간이 약간씩은 통증이 왔는데 또 뭐 하루 지나면 사라지고 반나절 지나면 사라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웬만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당장 발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발치 전문의에게 연결을 해주어서 또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발치하고 턱뼈 이식을 받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발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어떤 의미에서는 잘 매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뼈가 내려앉는 바람에 거기에 뿌리를 내린 치아가 바로 설 수 없고 흔들리고 결국에는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듯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어떤 30초 될까요?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끝마칠 때까지 휙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르고 그저 예배의 한 순서로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절로 암기되어서 그렇게 암송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사도신경 성경공부를 그렇게 오픈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 참여해서 비대면 화상공부로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약해지면 거기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다 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이름에서 벌써 우리가 느끼듯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출신 성도를 위하여 써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를 극렬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대다수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길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직업협동조합에 가입되는 사람들만 장사하게 되는데 협동조합에서 쫓겨납니다. 회원권이 박탈됩니다. 심지어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이 다 수탈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여전히 저 모슬렘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도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유대인들 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그 옛날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들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믿음을 꽤 붙잡아 줄 필요를 느끼고 쓴 편지가 뭐냐?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앞으로 또 한번 살펴볼 일이 있겠지만 그들이 가장 존경하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본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가장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짧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더 짧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과 관련되어서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The person and the work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사역.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
걷잡을 지어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속에 포함하기. 그래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어떤 토대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재정립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공고히 확립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한 구절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잘나는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He is a great high priest.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란 이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은 어떤 직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인을 위하여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죄인이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내어 그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한다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0일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요임키푸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요임키퍼를 이렇게 번역 발음하죠.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때에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죄의 은총을 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희생제사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다 깨끗하게 속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매년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로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언제는 속죄가 되지 않아서 매년마다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린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완전히 속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만들어진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뿌렸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 언제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언제나 나가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A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이란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한, great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입니다. 그림자는 자기 뒤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는데 실체의 흉내를 내는 그림자를 붙잡으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기의 몸을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값치르는 once for all atonement, 영단번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그렇게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 헛된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잡으려 하느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물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천하신 자, 하늘에 오르신 자 곧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성천을, ascending을 그죠? 이 지상에서 하늘 천상으로 장소적인 로케이션을 무빙하는 장소를 옮기는 그러한 차원에서 공간적인 이동으로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천이 가진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백을 너무나도 덮어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인용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런 생각지도 않은 어떤 영적인 교통과 감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고 살려내셨다.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분명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의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데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당하시느냐? 그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다. 이것이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당한 저주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한 속죄의 저주여 죽음이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아들을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오른쪽 왼쪽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것은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고 성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모든 권위와 권세와 주권을 그 아들에게 부여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납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표현이 뭘까요? 에베소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당시 헬라식 악한 영의 표현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계속적으로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마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가? 왜 그러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셨는가? 22절이 그것을 목적을 보여줍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 보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이 원어에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everything,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다. 머리, 주권자, 우두머리, 통치자, 권세자,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시는데 무엇 때문에? For the church,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지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하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정말 불신자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핍박받고 사단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심지어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손대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이 작은 지역 교회 공동체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배우고 그 신앙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믿음이 식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영상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서 그러한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떨 때는 두 번씩 그렇게 심령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주마다 부흥회인데 왜 부흥회를 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고 형식화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다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굳게 서는 그런 시점이, 그런 터닝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보고 우리 위하여 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나갈 때에 십자가 앞에서 식었던 우리의 영혼에 정말 불이 임하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마저 무릎 꿇고 굴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어진 권세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쓰시는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 이거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다,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를 남김없이 진멸하고 성도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 앞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다시 무장하게 할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게 보이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앞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감싸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지어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불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